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게임은 3D FPS 게임의 일종으로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FPS는 First Person Shooter의 약자로 1인칭 슈팅 게임을 뜻합니다. 시점을 1인칭으로 하기 위해 카메라 뷰의 위치와 총의 센터 값을 일치시켜 다른 방향을 보게 되면 총 또한 회전하여 그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선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기존 FPS 게임처럼 총을 든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조작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를 누르면 왼쪽, D를 누르면 오른쪽, W를 누르면 앞으로, S를 누르면 뒤로 가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총에 반동을 주어 모션에 사실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총을 쏘게 되면 총에 반동을 주어 이제 정말 총을 쏘는 듯한 효과를 준 것입니다. 총의 탄창은 30발로 다 쏘게 되면 R을 눌러 재장전해야만 다시 쏠 수 있습니다. 전장의 느낌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재가 휘날리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휘날리는 재는 캐릭터의 위치 주변에 랜덤하게 생성하게 되며 각 파티클의 가속도를 랜덤으로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휘날리게 구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탱크 오브젝트를 생성시켜 전장의 사실감을 불어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쉐이딩 효과를 주어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여 좀 더 생생한 3D 게임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플레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맵을 오브젝트로 불러와 탐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